기자님, 스캔에 변칙적인 파동이 잡힙니다. 중력파야. 지금은 작지만 증폭되면 우린 산산조각이 나겠지. 세 지점에서 파동이 가장 강합니다. 좌표 보냅니다. 아무것도 안 보여요, 슬론. 그런데 방금 들었어요? 뭔가 잡힙니까? 없어졌어요. 제 착각인지도요. 다른 좌표에 가볼게요. 서둘러. 스캔 값이 영 마음에 안 드네. 재촉하려는 건 아닌데 파동이 빠르게 강해지고 있어. 거기로 가면 중력파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. 슬론, 이거 들어봐요. 듣고 있습니다. 아만다가 데이터를 받아서 근원의 위치를 파악하는 중입니다. 근원이 세 군데야. 가서 차단해. 슬론, 이건 의식이에요. 그것도 안 대규모야. 생태 도시를 정말로 찢어버릴 셈인가 봐요. 우리가 놈들을 찢어주죠.
재단을 파괴하면 듣기 싫은 소음도 멈추겠죠. 빠를수록 좋습니다. 모든 센서에 잡히고 몸으로도 느껴질 정도거든요. 재단을 파괴했어요.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어. 그게 근원이 아니라 송신기였던 모양이야. 의식이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. 이쪽은 마구 흔들리고 있다고. 토할 것 같아요. 좀만 버텨. 이 안에 커다란 수정이 있는데요. 이게 노래하고 있어요. 무력화하십시오. 기사가 수정처럼 노래를 하고 있어. 서로에게서 힘을 끌어오는 것 같은데요? 여긴 이제 괜찮습니다. 무슨 수를 쓰셨는지 몰라도 성공입니다. 제 의의를 대신해서 감사드리죠. 미친 생각이 하나 났어. 그 돌을 나한테 보내서 내가 분석해보는 거야. 어때? 크고 반짝이는 돌 하나 갑니다. 아이고 예쁜 것. 너에게 할 온갖 실험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는구나. 네가 피스톤 몇 대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참새 추진기라든가 차원 관문이라든가 아니면... 조금 있으면 아만다가 저걸 어디 쓸지 상세히 알게 되겠군요. 군체는 이걸로 뭘 하던 걸까요?